오신다는 뜻으로. 아, 진작 좀 이렇게 해주시죠. 우리 남편 살았을 때 진작 좀 마음 좀 써주시고 관심 좀 가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. 나 말고 우리 남편이 힘들었다고요. 누가 나한테 이런 오해오식 가게 해달랬어요. 팀장님,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예. 어떻게 된 거예요? 예, 부원장님이 지시하셨어요. 다 해주라고. 위로금도 꽤 적었는데. 아니, 저런 상황에 무슨 위로금을 얘기하고. 일이란 게 다 때가 있어. 지금은 아니죠. 더구나 유가족들은 이런 식의 일처리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은 아니지. 그래도 결국은 다 이렇게 처리해. 아무튼 그냥 좀 놔둬주세요. 뭘 놔둬. 빨리 퇴하면서 내보내야지. 부원장님. 다 놨어. 과로공업 비용이 하루 이틀 쉬면 낫는 거지. 그분들 그런 걸로 아픈 거 아닙니다. 아, 놔두면 한도 끝도 없어. 툭툭 쳐져야 얼른 결론이 난다니까 글쎄. 부원장님. 아, 딴 생각 말고 연습 플랜이나 잘 짜. 그거 좋은 기회야. 그냥 넙죽 받기만 하려고 그래? 준비성도 좋은 사람이. 우리 국장, 컨퍼런스 몇 시야? 한 시간 됩니다. 한 시간만 더 미뤄. 잡힌 수술 먼저 하고 들어가. 예. 좀 어떠세요? 침대에 누워보세요. 제가 진찰 좀 해드릴게요. 뒤늦게 복 만났어요. 평생 잊지 못할 곳에 누워 공짜로 주는 밥도 먹고 누워 자고 호강이 따로 없네요.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.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진심 한마디 듣고 싶으니 작은 일이에요.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.